예,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70분간 거침없이 쏟아낸 현안 관련 발언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야당 반장 맡고 있는 김수홍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선언문이 9장 분량 상당히 길었는데 이게 문장 문장마다 정권 교체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 기자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열의 9가지 생각이 달라도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예. 이른바 친문 강성 지지층 또 소수의 반헌법적인 세력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뭉쳐야 한다는 거죠. 윤 전 총장이 얘기해왔던 압도적 정권 교체론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예. 오늘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호남 지역과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의 선언문을 본 뒤 야권에선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표현이 상당히 격정적이었는데 이걸 윤 전 총장이 직접 썼다는 거죠? 네. 이 선언문 파일의 최초 작성일을 보면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름 동안 고심하면서 원고를 쓰고 고치고를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윤 전 총장이 선언문 정리를 하면서 정말 분노가 끌어올랐다. 쓰다가 울컥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하다가 목도하게 된 권력의 민낯에 대한 기억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선언문에서는 뭐 그랬는데 이어져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에 대답하는 거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느껴지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 등 경쟁 주자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말을 아꼈고요.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다는 말로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질의응답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반감을 갖고 계시진 않았는지?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 또 정치적 강자를 어떤 그 방탄을 만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막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런 거는 수사 착수하기 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지 그건 아주 최고의 부자들한테만 때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나빠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그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뭐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예, 지금 김 기자가 준비한 이 화면에도 X파일 문제에 대한 답변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까? 네, X파일 논란에 대한 질문도 있긴 있었는데요. 예. 이 당초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윤 전 총장이 직접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 예.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예. 답변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문제인데 전직 검찰총장이 정치로 뛰어든 부분 그래서 결국 검찰총장 당시의 정치적 중립성도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앞으로 나올 텐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이 과거 총장을 지낸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있었다면서도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평화를 위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다만 주적이 있어야 국방 교육도
제대로 하고 훈련도 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한 생각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예, 윤 전 총장 취재도 이제 야당 팀 몫이죠. 네, 예, 일단은 예, 앞으로 바빠지겠군요. 예, 김수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